여름하면 역시 바다와 물놀이. 평소 플로빙 코리아 인스타그램을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보고 싶어졌다. 튜브나 구명조끼가 없으면 물에 뜨지도 못하는 겁쟁이인데 프리다이빙은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프리다이빙을 배우기로 했다. 플로빙이란 플러커업과 프리다이빙의 합성어로 다이빙을 즐기면서 해양 속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바닷속에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 누구든 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프리다이빙 실력과 경험을 늘리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다. 이제 빠짐없는 거지? 응. 오케이. 교육 장소로 이동이 불가피한데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전 전화해봐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나진호장입니다. 교육 끝내고 직접 쓰레기를 주우러 바다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바람이 남풍이 불어가지고 초보자들이 지금 들어가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아, 그래요? 북쪽으로 가면 어떨까 지금 생각 중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매트와 패트입니다. It's time over! I know, I know! 프리다이빙 하러 Let's go! Let's go! 김밥집 가서 강사 김밥 먹자. 휴무다. 아, 안 되네. 이거 어때? 한라네 김밥? 괜찮은데? 텀블러에 물도 있고 이 다이 용기에 김밥 포장하면 되겠다. 여기야! 안 열었어! 아, 안 돼. 배고픈데 어쩔 수 없지. 근데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다. 헐, 비 내려. 날씨 좋아지는 것 봐. 어디로 들어가면 되지? 안녕하세요. 이분은 플로빙 코리아 대표님이자 오늘 우리의 프리다이빙을 가르쳐 주실 갈치 강사님이다. 갈치라는 닉네임은 교육생 중 한 명이 강사님 정말 잘 가르치시네요? 에서 유래된 닉네임이라고 하셨다. 저는 이런 교육을 해야 돼요. 갈치 강사님은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해 주신다고 한다.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요가 호흡이랑 명상 호흡이랑 비슷하게 프리다이빙 호흡은 무조건 복식으로. 마실 때는 크게 마시고 뱉을 때는 빨리 마시고. 프리다이버가 된 습관. 고무 재질이나 프리다이빙용 마스크는 교육용에서는 프리다이빙용은 일자 통으로 이렇게 상의는 항상 호주가 달려있고. 프리다이빙을 하려면 복식 호흡이 중요하대요. 네. 일단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일단 카드 받아. 네. 우린 차별하면 먹자. 먹자. 아니면 못 참지. 젓가락 가져올까 차에서? 그럴까? 트임 젓가락 주셨어.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군. 다이빙 전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진짜요? 배고픈 게 문제지. 그게 로프인가요? 여기 이제 부위. 졸리죠? 괜찮습니다. 몸에 힘 쭉 빼고 편하게 호흡해봐요. 준비호흡을 할 때는 들여마시는 호흡이 1, 내뱉는 호흡 2. 1대1로 들여마셨다, 내뱉었다, 들여마셨다, 내뱉었다 해요. 먼저 샤워하면서. 아, 그래요? 샤워하면서 입어보고 바지부터 입고 위에까지. 네. 여기 안에 뭐 입고 입어야 돼요? 안에 래시가든 입지 말아요. 아, 그래요? 위에 올라가. 안에는 그냥 수영만 입어요. 자랑을 입어봐요. 네. 시작한다. 시작한다. 내가 주제. 너무 딱딱하네. 기억 잡고 바깥으로 몸에 힘을 쭉 내면 몸이 더욱 커요. 잘한다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탈 때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과 비슷하게 물속 깊이 내려갈수록 수압이 강해져 귀의 압력과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수압과 귀 내부의 압력을 동등하게 하는 것이 이퀄라이징이다. 자, 엎드려서 아까처럼 편안하게. 바다로 가자. 드디어 바다로 간다. 지금 이런 날씨에 바다에 가서 프리다이빙과 쓰레기를 줍는다? 너무 좋고. 어떠세요? 지금 심정이?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어디가 되는 거지? 우와, 자연이 너무 예뻐. 아, 강아지다. 이분들은 플로빙 코리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다. 바다에 들어가 다 함께 플로빙을 하기로 했다. 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보 플로버. 네. 어렵지만 재밌었어요. 어렵죠.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때. 우와. 좋을 때는 항상 잠가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부위에 아. 바다를 손이 팔에서 항상 조용해져요. 네. 밑에 들어가서 큰 밧줄 지나갑니다. 아. 올라와서 끊어서 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피 스노클 마스크 착용하고 이거 해. 아. 내가 놀란 게 뭔 줄 알아? 뭐? 바다가 이렇게 짤 줄 몰랐어. 맛있는데? 우리 앞으로 쭉. 쓰레기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네. 밖에 안 보이니까 쓰레기인 지 아닌지 사람이 보여. 어, 목걸이. 야, 맞네. 이런 얇은 그물 있죠? 얇은 것들은 어류들이 여기 뭉쳐 갖고 많이 죽어요. 이런 유령업이 제주도에 되게 많아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해 봐요. 들어갈 때 스노클 떼고 이렇게 그렇게 안 되는 건 빠른 포기 그리고 이동하는 거예요. 네. 오, 첫 해양 쓰레기. 새처럼 안 보이죠? 어, 너무 오래 바닷속에 있어 갖고 잘 몰라요. 이렇게 팀으로 항상 이렇게 콜라보를 해야 돼요. 자, 이동합니다. 다큐멘터리 시스피라시에 따르면 바다 쓰레기의 46%는 어선들이 버린 어망이라고 한다. 실제로 버려진 그물에 걸려 죽은 물사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이런 주인 없는 유령 그물로 인해 펭귄, 바다거북, 고래, 돌고래 등 해양 생물들이 갇혀 죽는 경우가 많다. 잠시 폐그물 쪽에 있었는데 자칫하다가 사람도 걸려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덜컥 겁도 났다. 빵칼로 하나씩 하나씩 삶아놓고 올려요.
1시간도 안 돼서 플로빙 코리아 팀원분들이 주우신 바다 쓰레기는 엄청났다. 평소에는 오늘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아, 바다 쓰레기가 정말 많구나를 실감했다. 저희 앞에 내비두고 지자체에 연락을 하면 지자체에서 이제 집화장으로 수거를 해가서 처리한 다음 육지로 보내고 뒤에서 이제 소각은 메리장도 말도 안 되게 반대 마련한데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필요한데 내 집 앞에 놓으려면 보상을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해요. 아 진짜요? 뭐 되게 많이 꼬여있다. 두부 귀여워. 두부야 안녕. 두부야 누나 좀 봐봐. 아 먹는다. 굉장히 엘레간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뭘 더 연습해야 되죠? 업다이빙하는 거, 다이나믹, 폴라이징도 연습을 해야 돼요. 아, 강해져서 와야겠다. 맞아. 오늘 좋은 명강의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바다까지 왔으니까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잘 입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담배꽁초 미쳤어. 바로 앞에 이렇게 예쁜 공간을 두고. 진짜 너무하다. 우리 플로깅 키트도 가져왔는데 바다 쓰레기 좀 줍고 갈까? 괜찮은데? 그래, 그럼 줍고 가자. 그러면 이거 한 장 받으라게. 알았어, 나 줘보자. 깨끗해졌다. 바다를 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웅장해지고 재밌고 좋다. 그러한 바다는 우리에게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빌려주는데 빌려주고 남은 게 쓰레기라는 현실이 미안하다. 앞으로 프리다이빙을 더 연습하고 마스터해서 다음에 꼭 플로빙을 도전할 것이다.